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통상적으로 진시 황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얘기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서사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구하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눕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진시 황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늙었고 그도 아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늙는 것, 죽는 것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늙는다고 하는 것, 죽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병에 걸리기를 원치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부쩍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건강 세미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건강 세미나 하면은 거기는 사람들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건강식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건강 세미나가 바로 테이프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옛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사실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입에 풀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생활이 편리해지고 교통수단이 발달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해져가면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문명의 이익이 소매해서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발명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 삶이 윤택해진 것만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한 20, 30년 더 지나서 과학이 지금보다 더 발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좋아지는 것만큼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한 삶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또 다른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어제 신문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워싱턴에서 그 미국의 그 환경에 관심 있는 어떤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전문가 한 사람이 그 워싱턴에서 그 대통령하고 부통령에게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한 그 기사가 잠깐 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뭐 이렇게 이론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아주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하는 만큼 이 자연에 대한 것은 훼손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편리해졌다고 우리가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뼈를 깎는 듯한 한쪽의 희생을 치루어야만 그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생활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고기 먹는 것이 1년에 몇 번 열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나 돼야지 고기 한 번씩 먹지. 어떻게 고기 그 외에는 구경도 못했죠.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 때든지 손쉽게 고기를 구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건강의 문제들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면서 그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신경 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요새 사람들이 대표적인 말이 있죠. 바쁘다는 말, 피곤하다는 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 이것이 현대인이 대표적인 세 가지 단어입니다. 자동차가 많아짐에 따르고 공장을 많이 짓고 가동시키는 것에 따른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공해 문제. 공해 문제가 지금 각 나라들 사이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성인병이라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성인병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던 그런 말인데, 최근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사람들이 삶이 편리해지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바로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인격과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이죠. 여러 해 전에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사인, 죽음의 원인은 보약 중독증이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너무 보약, 몸에 좋다는 보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해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 한번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의사들이 하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 술, 담배 끊고. 둘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셋째, 적당한 운동을 해라. 이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합니다. 다 하는데도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알면서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죠. 건강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예방입니다. 치료보다도 더 훨씬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방이죠. 물론 우리가 건강을 예방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을 그 때까지는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한 가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잠언에 보면은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해서 몇 가지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요사의 병원에서나 건강 세미나에서 주로 하는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은 이미 3000년 전에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되어진 그런 것들이죠.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원칙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양약이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어떤 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양약이라고 하는 말은 개하라 이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양약이라는 말은 곧 건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잠언 3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스스로 지루히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건강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골수로 강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건강의 비결 이상의 귀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건강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 그 다음에 악을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는요, 절대로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신앙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 모든 신앙, 예수 믿는 것, 교회 생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창조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두 번째 뜻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지기 신앙이 필요합니다. 창조 신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지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우리 생명을, 우리 삶을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못하거든요.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소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창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소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속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청지기 신앙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는 위치, 하나님이라는 위치가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버릴,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보고 계신다. 생활신앙이 우리들에게 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나를 보고 나를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창조신앙이 있어야 되고, 청지기신앙이 있어야 되고, 생활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 우리는 악을 떠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악을 떠난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싶습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십시오.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실수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고민을 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큰 벽에 부딪혀 있더라도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내 뒤에, 내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벽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고통을 당하고 앞에 벽이 있을 때는 앞으로 나가기 어렵죠. 그럴 땐 뒤를 봐야죠. 그 다음에 옆을 봐야죠. 그 다음에 위를 봐야죠. 그러면 바로 거기에는 강한 손을 펴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 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면 내 골수를 윤택해 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이 우리 몸의 건강이 되고 우리 골수를 강하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건강 세미나들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비임파고, 티임파고, 뭐 엔돌핀, 아드레날린 이런 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어요. 요새 살아가는 사람치고 그 단어 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 굉장히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암세포가 어디서? 자라나면 이제 암에 걸리는 거죠. 이 암세포가 몸에서 자라가지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약 1cm 정도의 크기로 자라게 되면은 이 암세포는 약 1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10억 개. 그때는 때가 늦는 거죠. 매일 하루에 5개, 6개씩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데도 우리가 지금 암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갖고 거기 살았다. 그것도 물론 기적이죠. 죽을 병에 걸렸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다. 그것도 물론 기적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기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 몸에 생기는 매일 다섯 개, 여섯 개씩 생기는 이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지 않느냐. 우리 몸속에 T임파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 그것이 그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임파구가 강해서 이것이 자라나는 암세포를 계속 잡아먹으면 암에 안 걸리는데 이 T임파구가 약해가지고 그 암세포를 잡아먹지 못하게 되면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암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T임파구가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뼈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케 하리로라. 내 골수를 강하게 하리로라. 이것이 오늘 현대 건강 세미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T임파구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 세미나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요, 다 성경에 다 있는 말들이에요. 그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갖고 정리해갖고 하는 것뿐이죠. 근데 성경은 안 읽고 그냥 그런 데 부족실 가죠. 뭐 다 좋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말려.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원칙만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 성경은 의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학의 모든 원리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의 모든 원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문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문학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원칙을 성경은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는 역사 최고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3000년 전에 기록됐는데도 벌써 거기서 골수라는 말을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과학보다 앞선다는 말이에요. 윤택히 한다는 말이 그 강하게 한다는 말이죠. 골수가 강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충성의 양약이라고 합니다. 잠언 13장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충성은 건강의 비결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충성할 때 모두에게 양약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낍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좀 기쁘게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아, 이것도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가지면 어차피 할 건데 어차피 기쁘게 그럴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잡념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되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은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축복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노동관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내 적성에 맞든지 내 적성에 안 맞든지 내가 일에 대해서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일을 떠나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노동관이에요.
미국의학협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는 여덟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믿어라.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믿어라. 두 번째는 일을 좋아해라. 그러니까 생계수단으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일을 취미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소한 일 말고 한 개 이상의 취미를 가져라. 한 개 이상의 취미를 가져라. 뭐 골프도 좋고 낚시도 좋고 한 개 이상의 취미를 가져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좋아해라 이랍니다. 사람들을 좋아해라.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좋아할 사람만 골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만족해라. 환경이 어려워도 만족해라.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지혜를 찾아라. 고민하는 것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명랑한 말, 즐겁고 재미있는 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 그런 유머를 자주 사용해라 하는 말.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도전해라. 이것이 바로 미국의학협회에서 발표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8가지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봉사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교회 일이든지 여러분이 그 세상 일이든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이 삶을 더욱더 밝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그것도 기쁘게 일하는 사람은 양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말이 양약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뼈가 또 나오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음식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죠. 그리고 음식이라도 우리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나 나쁜 말은 들으면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기분이 언짢아진다는 것은 벌써 내 건강에 해가 된다고 하는 적신호죠. 컴퓨터하고 우리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이제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리면 그 바디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모니터를 통해서 딱 비춰줍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벌써 좋은 말을 하겠다고 머리에서 마음으로 명령을 하면은 우리 마음의 좋은 마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입을 통해서 좋은 말이 나옵니다.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화를 내갖고서는 참 그 화가 난 말을 한다 그러면은 머리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게 유익하고 내게 손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그런 말,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하거나 내가 남에게 나쁜 말을 하기 그 이전에 이미 그것이 내게 영향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시기하는 말, 남을 질투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가 참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옛날 중국에 어떤 나라, 그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사이가 그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갈등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나라에 그 저쪽 나라에 이제 사신을 그 왕의 특사를 보냅니다. 특사를 보내서 내가 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쪽 나라 왕을 만났습니다. 딱 만나갖고서는 대왕님은 보름달이시고 우리 임금님은 초생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 그래 해갖고 거기서 이제 이걸 잘해갖고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그 소리를 그 이제 그 나라 임금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불러다가는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가 저쪽 가서 저쪽 왕은 보름달 같다 그러고 나는 초생달 같다 그랬다며. 이런 고양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야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폐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보름달은 소망이 없는 달입니다. 그래서 보름달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지는 해와 같은 달입니다. 그 다음에 초생달은 어떻습니까? 초생달은 떠오르는 해와 같은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옳거니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상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하고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약도 되고 독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서울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에서 이제 그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선을 봤는데, 이거 고등학교 이제 대학 어디 어디 출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 출신 학교 그 고등학교에 가서 이 생활 기록부를 열람을 했습니다. 생활 기록 그 여자의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열람했는데 보세요. 거기서 그때 옛날에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똑같은 거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 생활 기록부에다 뭐라고 썼냐면 고집이 셈 이렇게 썼어요. 성격 면에다 고집이 셈. 그러니까 당장 파혼이 된 거예요. 여자가 고집이 세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 말을 개성이 강함 이랬으면 얼마나 고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고집이 세다는 말하고 개성이 강하다는 말하고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죠. 예? 여자가 고집이 세면 안 된다 하는 말은 여자가 개성이 너무 강해도 안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고집이 세다 그러면 상당히 그 유치하게 보이는데 왜 개성적이다 그러면 이게 고상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나서기를 좋아한다. 이거보다는 리더십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부터 그렇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나서기를 좋아한다. 이거 보면은 아이 뭐 그렇지만은 리더십이 있다. 열심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 선생님이 그 성격, 그 생활기록부에다가 개성이 강함 이렇게 썼으면 아마 그쪽에서 당장 그것이 아마 혼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어? 고상하게 보이니까. 잠언 1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만 상대방의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혀는 양약 같으니 우린 말할 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로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고 여기 또 나옵니다. 디임파구가 필요한다. 디임파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다 그랬죠. 그럼 이 디임파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엔돌핀이 우리 몸속에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 엔돌핀은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뇌에서 만들어가고 몸 전체에 공급을 해줍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면 이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면은 이 엔돌핀이 많이 나온답니다. 화를 내면 얼굴 근육 64개가 움직이는데 얼굴 근육 64개가 화를 낼 때는 움직이는데 우리가 웃을 때는 근육이 14개밖에 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개가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피부가가 와지고 예?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화내지 말고.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그 연구 결과예요. 일본에 가면은 오카마현이라고 하는 조그만 있는데 거기에 자전병원에 이타미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웃는 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실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사람 20명을 극장으로 초대해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코미디언을 불러다가 한 3시간 동안 그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한 3시간 동안 시크 웃고 난 뒤에 피를 뽑아가지고 딱 검사를 하니까 우리 몸속에는 협력세포라는 것하고 억제세포라는 것이 있답니다. 근데 협력세포는 병이 나도록 하는 거고 억제세포는 병이 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건데 이 억제세포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3시간 웃고 나니까. 그러니까 웃음은 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양약이 되는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하고 건강 세미나를 동시에 듣고 계십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의사들은 지금 그걸 발견해갖고 뭐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떠듭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심령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됩니까? 세상사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되 고민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고민해가지고 일이 된다면 자 몇 주야를 잠 안 자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죠.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양량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우리 건강적인 관점에서도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런 사명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천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이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의 보약을 날마다 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들을 권고해 주시옵소서. 미시아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다 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 삶을 살도록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보약을 통해서 날마다 영육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가정과 계획하는 범사와 손을 두라는 생업과 그리고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의 믿음 교회와 이 시간도 전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한 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